어, 얘 좀 오래 버틴다? 설마 버티는 게 아니고 통과 아니? 오호, 얘 혼자만 수율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아, 이걸 송출컴에 박아놓고 있었어? 난? 잘못했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메인 컴퓨터 업그레이드 날이고요. 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원래 사용하던 메모리가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새로 들고 온 메모리입니다. 요즘 이제 인텔 시스템 맞추시는 분들, DDR5 시스템으로 맞추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오버클럭을 했을 때 최고의 선택지를 꼽으면 메모리는 하이닉스 메모리가 항상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이닉스 시금치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5 출시 초기 때 물량이 조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를 않대요. 저도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송출 컴퓨터에 2개, 게임 컴퓨터에 2개에서 총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램이 출시됐습니다. 이 램이 무슨 램이냐면 하이닉스의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무슨 회사? 레브 아시잖아요. 불 좀 꺼줄래? 근데 약간 상혁이 닮으셨어요. 하이닉스 자회사면 클레브 메모리에 무슨 칩을 쓰겠어요? 당연히 하이닉스 거 쓰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처음에 와, 클레브에서 램을 낸대요. 어, 이거 하이닉스 다이 그거일 거 아니야? 해가지고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지금 기준에서는 계속이 돼서 뒤에는 이제 계속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에 두 개를 구해왔어요. 구한 거 같은 경우는 어디다? 당연히 오버 시스템. 오늘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이닉스 이 친구 두 개 수유라고 검은색 요거랑 해가지고 이름 뭘로 할까? 흑금치, 흑하금치 수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조금 먼저 봐야겠죠? 네, 일단 시금치부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코리아 적혀있고 DDR5 유딤 4500B UA0 1010NT라고 적혀있고 여기 핀 넘버랑 이렇게 시리얼 넘버인데 뭐 AA 적혀있습니다. 뒷면에는 뭐 칩이 달려있는 친구는 아니고 단면 램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달려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모리 모듈이죠. SK 하이닉스 H5CG48ME D0 X014134A 뒤에 파트 넘버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DTDAH84WG1 해서 나머지 다 동일하게 모듈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형태는 여기 4개 칩 4개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칩 4개가 박혀 있는 형태고 여기 저항 박혀 있고 이쪽이 이제 모듈이 달려 있는데 이게 DDR4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DDR4 삼성 램을 좀 띄워. 요게 이제 삼성 메모리 DDR4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이제 막 칩이 여러 개 박혀 있죠? 저항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막 소자가 뒤에 또 박혀 있습니다. 뒷 모듈에도 이런 식으로 박혀 있고 삼성 같은 경우 3200대 모듈 같은 경우는 뒤에 아무것도 이렇게 안 달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칩 개수가 일단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칩 하나당 용량이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DDR4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안 달려 있죠? 근데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 달려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PMIC라고 했었나? 메모리 쪽에서 DDR5는 이제 뭐 관리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컴퓨터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칩이 이렇게 다른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메모리 칩이나 기타 뭐 저항들을 제외하고 아무튼 요거는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요. 흑색 친구를 보시면 흑색 친구도 동일하게 뒷판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흑색 기판이라는 거 그리고 무광 기판이라는 거를 제외를 하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티커 붙여 있는 게 뒤에 안 붙어 있다 그 정도? 보시면은 요런 느낌. 여기 센터 부분이 좀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죠, 구조가? 좀 더 널찍널찍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 약간 위치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 메모리 칩도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개수는 똑같이 8개 달려있고 뭔가 용량 자체가 틀린 모델은 아니고 기본 스펙 자체는 동일합니다. 4800MHz에 CL40에 1.1V 짜리로 전부 다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번호가 있는데 이게 2번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역에서 생산된 두 번째 제품인 것 같습니다. 002. 이제 이거를 하나씩 꽂을 겁니다. 둘 다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 다 꽂아서 테스트를 하면은 둘 중에 뭐가 수율이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수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첫 번째 슬롯에 얘 꽂아서 CL값을 32로 두고 클럭을 최대치만큼 전압을 1.5V 기준으로 몇 클럭까지 부팅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까지 되면은 대충 한 5분 정도만 돌려가지고 수율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DD랑 VDDQ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
DDR4대랑 레모버 방식이 살짝 좀 달라졌거든요. 지금 1.44V 제한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ASUS 보드 같은 경우는 중급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급 이상 넘어가는 보드들 같은 경우는 하이 디램 볼테이지 보드라고 해가지고 전력 제한을 풀 수가 있습니다. 1.445V 이상 넘어갈 수 있게 1.5V를 넣고 프리퀀시를 대충 제가 수율 테스트를 정확히 안 했어가지고 나머지 그냥 싹 다 오토로 넣고 66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600에 CL32 부팅은 됐습니다. 한 단계 일단 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단계 한 번 더 해봅시다. 6800! 오, 6800 부팅되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오버클럭을 했을 때 오버 포텐셜이 아직까지는 초기 수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DDR4대 극한으로 땡긴 거에 비해서 랜타이밍 줄이고 하는 게 조금 클럭 늘은 거에 비해서 덜 줄여진다. 그래서 생각으로 3등이 조금 아쉽다. 아마 그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수율 높은 제품들이 나오면 해결될 문제라서 일단은 6800에 CL32 부팅이 됐습니다. 7000이 될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부팅 됐어요. 일단 오류 뜹니다. 오류 엄청 뜨죠. 솔직히 말해서 부팅이 된 것만 해도 확률이 좋다. 6800에 32가 한 5분 정도는 TM5가 돌아가는 집만 테스트를 해보죠. 일단 부팅은 됐어요. 일단은 이 정도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금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6800에 32 그대로 값이 들어가 있는 친구인데 부팅이 됐습니다. 얘들이 생각보다 수율이 좋았던 건가? 내가 못했던 건가? 하나씩 꽂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아마 두 개 꽂아서 하는 것보다는 수율이 좋을 거예요. 부팅이 되는데요?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됐네? 얘도 시작하자마자 오류했네요. 일단은 그 이전 거랑 수율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7000 통과가 아니면은 굳이 얘를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시금치 있는 것 같아 떼서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데 왜냐면 송출검에 꽂아서 쓰기에는 성능이 좋은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이거 돌아가겠는데 5분 정도? 오호 얘도 됩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친구랑 수율이 비슷해 보여요. 이거 송출검 떼보자. 시금치 떼오도록 할게요. 송출컴에 있었던 하이닉스 메모리도 떼었습니다. 지금 하나 장착을 한 상태고 스위치 꽂고 그냥 켰는데 6800에 32죠? 7000으로 부팅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까지 되면은 그냥 다 되는 거라고 봐야죠. 오호 부팅이 되네요? 비슷합니다. 마지막 얘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 5분 통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비슷해 보여. 7000에 32는 다 되는 걸로. 얘도 안 되는구만. 자, 이러면은 얘는 7200이 부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굳이? 검은 거라 좀 간지가 난다. 얘는 좀 오래 버틴다? 설마 버티는 게 아니고 통과 아니? 오호, 얘 혼자만 수율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아니, 이걸 송출컴에 박아놓고 있었어? 난? 잘못했네. 근데 얘 좋은데? 호호, 얘는 7000에 32가 됩니다. 일단은 결과 하나는 테스트 안 해봤지만 솔직히 뭐 6800에 32가 되는 거고 7000에 32는 부팅은 되지만 통과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 과연 얘들은 수율이 어떨 건지. 얘들이 만일에 산 이유가 있으려면 최소한 7000에 32가 둘 다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72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나와야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7000에 32 이 친구도 부팅은 됐습니다. 일단 5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류가 떴습니다. 근데 막 오류가 폭발한다는 아니기는 한데 5분이 안 됐는데 오류가 한 개가 떴어요. 그 말은 뭐다? 수율이 아까 그 초록색 친구보다 이 친구가 조금 더 좋지 못하다. 아까 그 세 개보다는 얘가 그래도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얘도 안 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이쇼 무난하네.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하금치, 두 번째 하금치는 수율이 비슷한 것 같고 6800에 32 됐고 7000에 32는 TM5 살짝만 돌려도 문제가 생긴다. 수율이 지금 거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송출검에 대해서 된 거 이번엔 그래도 TM5를 조금 더 버텼다. 하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않았다. 검은색 이 친구는 TM5 좀 더 많이 돌렸다. 이거는 2분 아까 넘었었죠? 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앞에 세 개는 솔직히 뭐 게임컴으로 제가 쓰기에는 조금 수율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검은색 이 친구는 그래도 회생 가능하지만 그래도 애매하다. 하지만 이 친구는 통과. 7000에 32 통과. 그리고 지금 장착해 있는 이 친구도 7000에 32 통과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거 얘 두 개 얘랑 저 하나가 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7200에서 막힐 것 같기는 한데
막히고 가면 어떡하죠? 그럼 그거대로 개꿀잼이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7200은 부팅이 안 됐어요. 7000에 30으로 내려봅시다. CL을 3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램을 한번 바꿔봅시다.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얘는 7200에 32가 한번 들어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팅만이라도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중에서는 얘가 가장 수율이 좋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응? 되는 거야? 7200에 32 부팅 됐어요. 어우 씨발 부팅만 됐어요. 일단 부팅은 됐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좋은 걸 들고 있었구나. 7000에 30 해봅시다. 7000에 30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꼽혀져 있는 초록색 시금치하고 얘하고 두 개 중에서 수율은 초록색 시금치 쪽이 더 좋다고 보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쟤랑 얘랑 꽂아가지고 TF5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혼용을 한번 해볼게요. 7000은 안 될 것 같고 램을 두 개 꽂았으니까 6800에 3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에 32가 안 되네요. 6600에 32 한번 해봅시다. 이거 6600도 안 된다고? 너무 심한데? 왜냐면 제가 아마 초록색 이 친구들 썼을 때 6600까지도 올려서 썼었거든요. 근데 내 게임컴에 꽂혀있던 건 안 좋은 거 두 개잖아. 근데 안 좋은 거 두 개 썼을 때도 6600을 썼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개반대? 혼용을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를 꽂아볼게요. 이게 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율이 더 좋았던 친구니까 얘를 꽂아볼게요. 지금 안 됐던 값 그대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봐봐,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각 메모리의 수율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려있는 칩도 다르고 두 메모리를 같이 꽂으면 최고 성능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진 하이닉스 시금치 중에서 이 친구가 가장 수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은색 그 친구가 그 다음으로 수율이 좋고, 그 다음에 검은색 다른 거, 그리고 나머지 이 친구들 순서대로 쭈르륵인데, 그럼 이제 그거죠. 같은 수율급의 파트너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시금치를 찾던지 아니면 흑금치를 찾던지 그 중에서 수율 좋은 파트너 딱 한 개씩 찾아가지고 각자 쓰면은 최고의 성능을 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 두 개 꽂은 거는 좋은 거 하나랑 약간 애매하게 좋은 거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두 개를 같이 꽂으면은 좋은 것 쪽에 성능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기준으로 성능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이 걸리거든요. 아쉽다.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얘 네 개 그리고 쟤 두 개를 했는데 검은색 두 개가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상대적으로 수율 자체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신형이라고 봐야겠죠. 뭐 하이닉스에서 새로 뽑은 거일 테니까 당연히 새로 뽑았으면 특성이 더 좋게 제작을 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록색보다는 아무래도 검은색이 더 이쁘잖아요. 저기다가 블랙 방열판 하나 입히면은 마치 옛날 그 지스케일 튜닝램 보듯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이런 고수율 메모리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스케일 거에서 하이닉스 다 있는 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7000에 CL 32바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랙을 계속 사용해봐야겠다. 두 개를 같이 꽂았을 때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수율이 높은 쪽은 블랙 쪽이니까. 근데 이거 돌아가겠는데요? 6800에 32? 안 될려나? 됐으면 좋겠대. 일단 돌린 김에 계속 돌려야겠네요.